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출제 유형 1, 파일을 열었어요. 지금 대여 관리 이 폼에 보면 항상 디자인 보기로 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열면 대여 관리 폼에 CMB 비디오 번호. 자, 얘가 이제 CMB 비디오 번호이죠. 이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현재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죠. 얘를 콤보 상자로 변경하여 다음의 조건을 완성하시오. 콤보 상자는 미리 보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펼침 메뉴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레코더들이 쭉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온 행 원본에 있는 레코드 값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지금 텍스트 상자인데. 자, 변경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변경 콤보 상자. 이렇게만 눌러주면 이제 콤보 상자에 관련된 속성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시사항을 이제 이행을 해주면 되겠죠. 이 컨트롤은 비디오 테이블에 비디오 번호, 영화 제목을 표시하고 테이블에는 비디오 번호가 저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쭉 내리면, 자, 그냥 데이터로 갑시다. 데이터 탭에 가면 행 원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행 원본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펼침 단추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그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행. 행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여기 있는 이 단추를 누르도록 합니다. 작성기 단추라고 하는데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쿼리 작성기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서 비디오 테이블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블을 추가하고요. 닫기 누르고 필요한 것은 비디오 번호와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영화 제목 됐죠? 닫고 이것은 SQL 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속성은 우리가 앞에서 작업한 행 원본 속성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아야 되겠죠. 이 테이블에는 비디오 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해라. 바운드열을 지정해라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쿼리 작성기 창에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쿼리 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운더 열 1번이라고 했고 바운더 열 2번이라고 했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 열 1번 비디오 번호죠. 문제에서도 비디오 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운더 열 1번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번호 영화 제목의 열 너비를 1cm, 5cm로 설정하고 목록 너비는 6cm로 설정해라. 자, 형식 탭에 가면 되고요. 모두 탭이 다 있습니다만 찾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비디오 제목,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의 열 너비를 여기 보면 열 너비가 있죠. 1cm, 5cm 이렇게 열을 두개 지정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열을 구분해 줍니다. 되었습니까? 1cm, 5cm. 그 다음에 목록 너비는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 5를 합친 6cm만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에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자, 얘는 목록 값만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록 값만 허용해 예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다른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폼 보기를 눌러보면, 자,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한데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대여 관리죠? 인가요? 네, 비디오 번호, 이 부분이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열 개수라는 부분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 이렇게 두 개의 열을 다 불러왔기 때문에 열 개수를 2로 해야 마땅하겠죠. 자, 다시 눌러보면, 자, 이것도 지금,
비디오 번호 열개수 2. 왜안 나타나는 거야? 자, 이제 나타나죠? 2로 지정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면 되겠죠. 계속해서 출제 유형 2번은 출제 유형 2.accdb 파일을 열고요. 고객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객 관리 폼의 CMB 성별 얘가 되겠네요. 이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완성을 하시오.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남, 여 이렇게 문자열이 목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에는 남은 마이너스 1, 여는 0 값으로 저장이 되도록 우리 뭐 yes, no 데이터 형식처럼 컨트롤에 저장되는 열 번호는 1로 설정하고요. 목록 이외의 값은 유입될 수 없도록 설정해라. 앞에서 했던 부분과 다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단지 하나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자, 우선 여기 이 형식 부분에 보면 남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행 원본 유형이라는 부분에서 테이블 쿼리는 테이블 쿼리에서 값을 가져와서 행 원본을 지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얘를 값 목록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값이 남녀 문자열이 목록으로 표시가 되고 남은 마이너스 얘는 0 값으로 저장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값 목록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 원본 속성 입력란에 직접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느냐면 마이너스 1, 남, 그 다음에 줄 바꾸고 이게 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이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0, 마이너스 1은 남, 0은 여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일단 볼게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행 원본에다 우선 이렇게 입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열 개수에 우리가 2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 너비 속성이 여기서 중요한데 문제에서 보면 나타나는 것은 남녀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0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2로 해주면 다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0으로 처리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0을 입력했다는 것은 0 세미콜론 뭐 자동으로 이제 액세스가 너비를 인식하도록 한다. 우리 앞에서 사실 배웠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0으로 입력하면 첫 번째 부분이 첫 번째 열의 너비가 되겠죠. 첫 번째 열의 너비가 0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열은 보이지 않게 된다. 마이너스 1, 0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열, 남여 부분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에 저장되는 열 번호는 1로 설정을 해라. 이것은 이 바운드 열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은 뭐 디폴트 값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뭐 설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목록 값만 허용 부분을 예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해라. 이 말은 목록 값만 허용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럼 얘도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3번, 출제 유형 3.accdb 파일을 열어서 이 판매 내역 폼의 디자인 보기, 폼의 CMB 지역코드, 자, CMB 지역코드 얘죠. 컨트롤 화면과 같이 콤보 상자로 변환.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변경,
콤보 상자 해놓고 여기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지역 코드 테이블에 지역 코드 지역명을 표시하고 테이블 쿼리로 해두고 지역 코드 테이블에 지역 코드와 지역명을 표시를 하고요. 컨트롤에는 지역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고 바운드 열을 1번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운드 열 1번이니까 지역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고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오. 자, 예 눌러주고 바운드 열 1번 목록 값만 허용 예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그열 개수 부분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대충 끼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굳이 정확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이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얘도 뭐한 3cm, 1, 2를 더한 정도 보일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항상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변경한 내용은 닫고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제 유형 4번이죠. 출제 유형 4.accdb 파일 열었고요. 여기서 사원 정보 폼을 디자인 부기로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MB GV라는 여기죠. 콤보 상자. 이거를 다음 지시사항에 맞춰서 완성을 하시오. 우선 사원 정보 테이블의 직위를 행원본으로. 그러면 행원본을 사원 정보 테이블의 직위를 행원본으로 설정을 하고요.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이 직위라는 것은 오름차순 정렬되어서 표시되도록. 그러면 여기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해주면 되죠. 뭐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표시되도록 하고요. 그다음 콤보 상자에 표시된 직위는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시오. 사원 정보 테이블에 있는 이 직위라는 테이블에 값들이 중복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속성 시트 부분에서 설정을 할수 있죠. 여기에서 고유 값 부분을 이렇게 예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쿼리에서 distinct라는 예약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단 닫고 예를 눌러주면 되고 폼 보기를 눌러보면 직위에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죠. 사원 계장 과장 대리 부장 사원 계장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예. 중복되지 않고요. 사원 정보 테이블이었죠. 사원 정보 테이블에 직위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원이 여러 개, 계장도 여러 개, 대리도 여러 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작업을 해준 거죠. 고유값이라는 속성을 예로 만들어서 distinct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쿼리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